변비약을 어떻게 똑똑하게 살 수 있어요? 사람들은 약국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변비약 주세요 또는 그쵸? 땡땡땡 주세요 이렇게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데요. 네. 그러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변비약이 다 따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의 하셔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이제 알았네. 네. 자, 그러면은 과연 어떤 종류의 변비약을 어떻게 사야 될까요? 우리 엄지 가족들이 변비약을 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아, 제가 좀 그런데 제가 좀 먹는 게 좀 많잖아요. 그쵸, 많이 드시죠. 그런데 잘 안 나와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일주일 거의 다 해야 돼가는 거야. 일주일? 아, 듣지 말라고요. 어머. 아, 선생님한테만 어머. 얘기한 건데. 왜 이렇게 다 들리지? 네.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변하지 못하는 손님은요, 삼투성 하제를 드립니다. 이 삼투성 하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, 물이 변에 잘 스며들게 도와주는 약이에요. 그래서 이 약은 지나치게 또 많이 복용하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.